어제 처음으로 라이브 워크샵 그 사이트에 가서 타이포 학습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워크샵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어제 갔으니까 한번. 여기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ICT에서인지 로그인 되어 있고, Make Interactive Worksheets 만드는 거, 여기서 Get Started 여기까지가 이제 안내로부터 한 건데요. 카톡을 종료해야 되겠네요. Get Started인데, 여기서 보면 파일 선택을 할때 포맷이 DOCS, 이건 워드, MS 워드 문서를 뜻하겠죠? PDF, JPG or PNG. 근데 여기 JPG나 PNG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동화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과 본문 학습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과 본문 학습지를 PDF 파일로 한꺼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꺼번에 만들 경우에 이게 15쪽에 이르는데요. 이거를 15쪽짜리 퀴즈를 올려놓는 게좀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하나씩 해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저장하면 하나씩 나눠지니까요.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로 그 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폴더 속에 풀어지는데 쭉이 폴더 안에 풀어지니까 요거를 이걸 잘라서 칠과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칠과 학습지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놓고 다시 불러서 이걸 JPG나 PNG라고 했는데 둘다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 밑에 파일 형식을 밑에 JPG나 PNG나 둘다 된다고 했어요.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는 한글 2020입니다. 한글 2020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한글 2020의 재미난 그 특징 하나가 맞춤법인데, 맞춤법에서 보면 한글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바꿔야 되나요? 네,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거를 저장. 한글의 경우에는 그 바람직한 표현을 난해한 한자 같은 경우는 쉬운 한글 표현을 권장하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 한글 2020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7과 학습지를 했고요. 여기 쭉 이렇게 학습지 010203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큰 아이 큰으로 볼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기 7과 본문 학습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되면 수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칸이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런 것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여기 세 번씩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건 어제 작업했던 거고 오늘 작업한 거 밑으로 내려놓고 125쪽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내려간 것 같아요. 여기 E 누르고 여기도 스프레드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 셀을 나눠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줄이 되겠죠? 네줄 하고 뜻을 여기다가 그래서 붙여놓고 밑에는 이건 한글 종이 학습지일 때는 이제 한글로 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 인플루언스 서치 요거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쓰지 않고 혹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타이포 폴더에서 인플루언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인플루언스가 있네요. 여기 요거를 이제 요 원래 천재에서 만든 그 뭐였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이제 다운 영향을 주다. 요것도 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 요거는 이제 학생들 작품 셀 만든 거고. 설치도 이것도 역시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찾아봐서 네, 설치 이거 요거를 뭐 비슷하죠? 네, 창의력이랑 편집력이다. 그래서 비슷한 설치 뭐 괜찮죠? 설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버이드도 이거 저작권의 문제가 됩니다. 어버이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출판사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도록 피하는 장면. 프로페셔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프로페셔널 검색해서 최근에 만든, 올해 만든 거 요거 보고 이제 제가 뭐 거의 표절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JPG로 만들면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JPG로 하면 덮어쓰겠네요. 네, 덮어쓰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3위 폴더, 아까 폴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문서에서 03, 또 3학년 동화에서 7과 학습지 있죠? 여기서 이제 그걸 자, 크게 아이콘 아이콘으로 보겠습니다. 요거죠. 지금 방금 작업한 게 700002 덮어 썼네요. 그러면 이 002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파일 선택. 그래서 03동화에서 7과 학습지에서 업로드 해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하고 영상 한글로 영상 그리고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을 주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쓰기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글쓰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문제에 봉착했죠. 제가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한글에서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인플루언스에서 여기서 두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다. 그 다음에 하다. 초성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초성 줄 수 있겠습니다. 손님, 고객. 이렇게 뭐, 여기서 기본 작업을 하고 여기다 메모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 Need, I need it.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필요로 한다. 예, 뭐로, 필요로, 필요하다. 이것도 하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 초성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 셀. 이거는, 이게 뜻이라는 표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셀, 뭐뭐, 다. 한 칸, 셀 팔다니까. 뭐는, 뭐뭐, 문. 뭐뭐, 피하다니까, 피하다. 프로페셔널, 뭐뭐, 여기 그냥 네모가 들어갈 뿐이니까, 저기는. 아유, 죄송합니다. Whether,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건 초성으로 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앞으로 갔다가 하면 됩니다. 초성으로 가고 트래픽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끝 없는, 이거 엔들리스는 뭐라고, 그냥 초성으로 가겠습니다. 끝 없는 거의 시즌 해절 뭐뭐 다 찾다 서치 찾다 검색하다 하죠. 치읓, 치읓 초성 줄까요? 네, 답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치읓 주겠습니다. 와이즐리 현명하게 스프레드 피읍 지읒 퍼지다니까 퍼지다 피읍 지읒 에헤이 그냥 가지 말고 타고 뒤돌아갔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다가 화살표를 줄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합니다. JPG 뭐 PNG로 해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이제 변환이 돼서 이미지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일을 다시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거 여기서 started 이거를 이제 버리고 이거는 x 버리겠냐? 예, 버려라. 이제 다시 불러옵니다. 2번 업로드 하고 다음 이제 여기다 이제 박스를 주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영향을 주다 하고요. Understand 이해. 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이거 겹쳐졌네요. 손님. 이거는 실행 취소를 실행 취소하면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필요하다. 필요하다. 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 취소하면 되겠죠. 8 한번 클릭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한 글자 줄 걸 그랬죠. 피읍을 피하다. Professional 네, 참 이게
이것이 아마 한계가 있을, 무료는 또 옵션이 있을 거고, 이 친구들은 결코 그, 무료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무료는 다만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써봐라는 입장이죠. 근데 좋으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참,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끝없는 almost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다음에 시즌 계절 3학년 중3 단어라서 오타가 나 계절 오타가 나 나중에 또 고칠 수도 있더라고요. 설치 찾다 검색하다 이게 찾다 와이즐리 현명하게 어떻게 요렇게 구성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합니다. 퓨짓 퍼지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저장이 저장 단추 요게 저장 세이브네요. 네, 저장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를 공유하겠느냐 함께하면 우리는 더 좋은 교사다. 뭐 멋진 말이네요. Want to share iWorksheet?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겠다? 아니다. No, I want to keep it private.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관하겠다. 사적으로 보관할 걸 뭐하러 만들어? 예,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예, 타이틀 여기 뭐 작업했던 게 있네요. 7과 학습지였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쪽이었냐면 이것이 125쪽 120 그래서 7과 125쪽 타이포 학습지 랭귀지 영어가 되겠고 스쿨 서브젝트도 잉글리시가 되겠고 그렇죠? 잉글리시에서 세컨 랭귀지 아, 참 자세하네요. 학년은 뭐 그레이드 3 9학년 이렇게 했을까요? 6학년 6 더하기 3 9학년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긴 뭐냐 보케뷸러리다 했죠. 보케뷸러리 어휘 그리고 다른 콘텐츠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지는 고 중3이면 16살인가요? 그리고 enjoy kiss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enjoy kiss enjoy this kiss 이 퀴즈를 즐기세요. 자 세이브 저장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요런 주소가 나왔네요. 이런 주소가 나왔네요. 인베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아하 이거 보자 재밌네요. 요거는 인베드 해라. 어떻게 요걸 인베드 해라. 아 페이스북에다 아, 페이스북에도 할 수 있군요. 두 번째 여기 여기 페이스북에 공유가 가능하네요. 여기서 라이브 워크시트 두 번째 라이브 워크시트 두 번째 작품 이렇게 해서 비디오 올려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 단톡방에 돌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됩니다? 맞췄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영향 칸을 넘어갈 땐 이렇게 탭을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선생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탭 누르고 P
일도 되물고 팔다 되물고 무거운 무거운 이 작품 무거운 작품 괜찮죠? 이 중학교 1학년 하반 학생이 만든 겁니다. 피하다 전문적인 다음에 날씨 교통 끝없는 거의 기술 아이들도 PC로 할 땐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 예. 퍼지다 이렇게 하고 finish 눌렀습니다. 내 답을 선생님에게 보낼 것이냐 체크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체크를 하게 해도 되죠. 체크를 하게 해서 이제 10분의 9 틀렸네요. 여기 날씨를 날씨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입력이 제대로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카피 커스텀 링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뭐 급하게 뭐 있습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톡방으로 혹은 공부방에다 올리시면 되겠고 여기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네요. 뭐 저는 뭐 학급이 없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작업 선택 과제 중3 치와 25쪽 타이포 퀴즈 이렇게 했나요?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스트리머 모기 수업에 제시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중2동화 유니가 수업에 중3으로 해야 되겠네요. 중3 치와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우선은 제가 이걸 만든 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이 라이브 워크시트의 빈칸 채우는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 기존에 해둔 것을 더 이렇게 더 활용하기 편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시테크상 유리합니다. 학기 중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아쉬운 대로 이렇게 자료 공유에 힘을 쓰고 새로운 도전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내년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타이포 라이브 워크시트는 제가 만드는 거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학년부터 할 테니까 또 혹시 1학년이나 2학년 하실 분 계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집에서 오캠으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